Thank you for clicking. It's starting now.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키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디아블로 이모탈 요즘에 어떻게 플레이하고 계신가요? 잘하고 계신가요? 솔직히 디아블로 이모탈 아유 이거 한번 적고 나면 또 생각나고 아유 또 생각나고 아유 뭐 여친이야? 아 너무 생각이 나.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어때? 계속 꾸준히. 그런데 또 다만 좀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고질적인 문제점이죠. 그냥 세상 오류, 세상 모르고 오류가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실제로 스트레스도 많이 왔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댓글에 이렇게 남기시는 분이죠. 어유 탈모가 생기네. 맞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탈모가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 정말 짜증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덜 받고 게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콘텐츠를 하나 준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디아블로 이모탈. 나는 이거 마약보다도, 마약은 안 해보세요. 모르겠고, 담배 그래, 담배. 담배보다도 끊기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더 슬기롭고 즐겁게 플레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왔어요. 정말 궁금하죠? 자,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하다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최근에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테스트를 두 번 정도를 해봤어요. 복귀했을 때 한 번, 그리고 중간에 한번 딱 쉬고 나서 다시 게임을 접고 나서 복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번을 테스트를 한 결과, 실적으로, 아, 이게 좀 더 효율적이고, 내가 내 몸도 편하고, 내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들이 주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플레이하냐면요. 일단 우리 여러분들이 한 달 정도를 게임을 접으세요. 한 달 정도면 대략 한 20레벨에서 30레벨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 정도 성분이 우리 여러분들이 가능하다고 저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한 달 정도 게임을 접게 되면요. 일단 복귀 유저 마크가 생기고 복귀 유저에 대한 아이템들을 습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복귀 유저가 됐으면 아이템 습득하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디아블로 이모탈 이벤트 같은 거나 공지사항들을 다 확인하시면서, 어차피 공지사항은 확인하는데 지장은 없잖아. 그잖아. 그런 것도 확인하시면서, 게임을 접었다가 이제 복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7일 동안에 대략적으로 한 3일도 안 돼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레벨이 500레벨이야. 평균 레벨이. 그리고 제일 높은 애가 510레벨일 때, 내가 평균 레벨 500레벨까지 달성하되, 힘 하나도 안 들이고 500레벨까지 금방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장비 세팅은 7일 안에 무조건 세팅이 완료된다는 거. 그렇게 그냥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내가 뭔가 걔네들보다 딸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텐데 뭐가 있을까? 그런 거는 솔직히 없다라고, 그냥 조금은 솔직히 차이점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노가다를 안 해도 돼. 우리가 이 모텔에서 제일 짜증나는 게 뭐죠? 장비를 업그레이드해서 장비를 맞춰나가게 되면 500레벨 이후에 또 장비를 또 세팅을 하고, 그리고 세트템도 또 세팅을 하고. 근데 이 반복적인 습관이 어떻게 보면 적응이 되다 보니까 노예가 된 거야. 노예가 되다 보니까 어때? 그냥 일상화가 되다 보니까 그냥 편해. 그냥 원래 하던, 늘 하던 것 같아. 근데 내 몸은 지쳐가고 있어. 그리고 스트레스 받고 있어. 근데 그거를 잘 인지하지 못해. 우리 여러분들 그래, 지금. 너무 재밌으니까. 그거를 조금 약간 인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여러분들 잠시 게임을 한번 쉬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지금 게임을 잠깐 쉬고 있어요. 또 7일 정도 빡세게 즐기다가 쉬고 있는데 너무 편해요. 좀 영상 편집도 자연스럽게 하고요. 내 일상생활도 밖에 나가서 운동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막 그러면서 지금 생활하고 있거든요. 정말 좋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이 이제 거의 다 되는 시점에 다시 복귀를 해서 레벨업을 할 거예요. 7일 동안 정말 재밌게 즐기면 되니까. 그죠? 7일 재밌게 즐기고 나서 다시 이제 게임 접을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도 너무 게임에 대해서 열정이 넘치다? 그런 것들은 좀 안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가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10레벨 왜 하는 거예요? 라고 저한테 물었더라고요.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지치는데, 그냥 하는 거야. 막연하게. 그냥 남들보다 레벨업, 어차피 차이 안 나.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아, 그리고 배틀패스를 왜 사는지도 물어보신 분들이 있다고요. 배틀패스. 그거 사면 거의 한 그냥 일반 사람들보다 한 2억 정도? 3억? 요 정도 빠르다고 그냥 보시면 돼요. 아, 그러면 내가 복귀, 그러니까 게임을 접고 나서 복귀했을 때
아유, 그럼 걔네들보단 늦겠네. 아니야. 이게 배틀패스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복귀 시점만 잘 맞는다면 이벤트를 통해서도 충분한 득템들을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복귀 시점이 항상 중요한 거야. 우리 여러분들 항상 그 다른 게임들, MMORPG 게임들 하면 어떻죠? 유저들이 복귀 시점을 잘 택하고 있어. 그러니까 게임 스트리머들의 영상들을 이렇게 슬쩍 보고 아니면 공지사항들을 슬쩍 보면서 지금 게임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네. 우리는 대충 플레이를 하고 있었잖아. 하고 있다가 잠시 접은 거잖아. 쉬려고. 휴가 간 건데 당연히 그 흐름을 알고 있다 보니 그냥 아, 저때 복귀하면 내가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 대략 내가 봤을 때는 맥시멈은 두 달까지는 쉬어도 레벨 따라잡는 거나 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러분들 제발 게임을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지 말고요. 게임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분들이 됐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매번 보면 너무 힘들어 하면서 플레이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요즘에 보면 욕설도 많이 하시고 막 그러시는 분들도 많은데 욕설 좀 제발 하지 마. 어떻게 보면 그 예전에 리니지 NC소프트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게임 캐릭터는 제2의 나다. 맞아. 이게 나야. 가상현실의 나잖아. 내가 욕을 하게 되면 요즘에는 처벌 수위도 상당히 높아져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모탈이 복귀했을 때 어떤 사람이 협박을 했었죠. 죽인다고. 그 관련해서도 솔직히 영상을 올렸다가 내가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신고 안 하겠다. 사과도 안 하더라고. 배째라 식인데 솔직히 이게 그렇게 심하게 처벌받는 건 아니에요. 무슨 처벌을 받는지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일단 신고하게 되면 이 사람이 제 유무를 떠나서 일단 소환하게 돼. 소환하게 되면 조사를 받게 돼요. 졸라 귀찮죠. 근데 거기서 조사도 안 받을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 어떻게 되냐. 내가 경찰한테 물어보니까 그 경찰분이 얘기하시는 게 교육받으러 간대. 교육 시간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틀린데 교육을 하루에 9시간인가 8시간? 이런 식으로 받게 되는데 그 교육 위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짜증이 난대.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악플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그러니까 요즘에는 속일 수가 없어.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많은 사람들과 두루두루 좀 약간 친하게 지내고 그랬으면 좋겠어. 그리고 저는 클랜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클랜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쵸. 지난 영상에서 언급을 했었죠. 제가 서버를 이전을 하고 나서 어떻게 했죠? 클랜에 가입을 신청을 했어요. 그 클랜은 어떤 클랜이냐면 제가 서버 이전 가기 전부터 그 클랜에 가입하기로 거의 그냥 했었다? 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클랜이야. 왜냐하면 그때 저랑 이제 유일하게 친추됐던 분이 자기 클랜에 내가 거기 가입해 서버 이전 혹시나 가면 가입해도 되나? 가입해도 된대. 그래갖고 넣은 건데 나를 두 번이나 거절을 했어. 그 클랜에서 상당히 좀 우울했어요. 그리고 나서 솔직히 짜증도 나고 그리고 테스 삼아서 우리 여러분한테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되는 스트리머잖아.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정리를 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약간 그런 게 있어. 좀 약간 실험하는 거 이런 거 좀 좋아해. 솔직히 내가 하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좀 약간 손해보면서 게임할 수는 없잖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싶은 그런 욕구? 좀 약간 도전 정신?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옛날부터 나는 게임이든 밖에서 이제 좀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같이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좀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좀 이건 아닌데 싶은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사장이든 뭐든 간에 그냥 대놓고 그냥 막 지르는 스타일. 좀 약간 불 같은 성질이 있어. 그래갖고 누군가가 솔직히 그러니까 내 가족, 내 구성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당하고 있는 건 내가 좀 못 봐. 그래서 내가 좀 나서서 좀 해결해 주는 약간 그런 의식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게임에서도 라이브 스트리밍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제 게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도 아이온 같은 경우는
그 있잖아. 얘네들 참 잘까지 운영을 했어요. 아이언 클래식. 뭐, 내 감성, 그러니까 옛날 오래된 유저들의 감성을 막 끌어올리면서 뭐 영상을 제작해서 뭐 올려줬는데, 그래갖고 유저들 혹해갖고 그 게임을 플레이했는데, 어휴, 핵이랑 뭐, 작업장이랑 많이 들어와서 아주 개삽질한 게임이었죠. 그 관련해서 영상을 올려주고 나서, 걔네들이 좀 약간 이슈가 된지 모르겠는데, 한, 대략 한 2개월 정도 이제 싹 정리가 됐어. 오토, 그 다음에 작업장, 캐릭터에서 싹 정리가 되니까 어떻게 돼? 좋은 애였어. 이건 진짜, 어떤 분들이 나한테 칭찬을 해줬어. 어떻게 돼? 원래 아덴 가격이, 아덴 시세가 어떻게 보면 게임의 인지도야. 아덴 가격이 막 3-4천원 하던 게, 작업장 오토 때문에 300원 했었어. 100만 아덴. 3만원, 300원 하던 게, 내가 고르고 나서 그 100만 아덴에 얼마? 100배가 뛰었어. 100배가. 아, 100배가 넘게 되지. 100만 아덴에 10만원, 20만원 했어. 장난 아니지. 어떻게 보면 내가 우리 유저들을 살린 거야. 솔직히 스트리머, 라이브 스트리머, 이제 게이머들도 그곳에서 인지는 하고 있지. 근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기할 수 없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게임 방송을, 그러니까 방송을 하다 보면 솔직히 돈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우리 여러분들 뭐 일 나가서 돈 벌면 되잖아. 근데 우리는 어때? 라이브 스트리머 하시는 분들은 직업이 딱 이거야. 이건데 돈이 수입을 생겨야 되는데 광고주한테 깔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간다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어때?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없어. 그런 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도 그냥 넌지시 얘기네. 그냥 얘기는 하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었을 뿐이지 그 사람들도 나름 노력하고 있다. 근데 대놓고 막 이런 애들도 많더라고. 걔는 게임 방송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국어라는 좀 방송을 좀 많이 하는 스트리머들 많이 보이더라고. 나 진정성 있게 보시는, 그러니까 라이브 스트림 게임 방송도 내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 저 사람들의 게임 방식 좀 약간 내가 좀 하면 좋을 것 같아 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거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실적으로 좀 약간 그렇게 뭐 가져오고 싶은 게임 스트리머들 방송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오늘 그냥 방송 킨 김에 요거까지 얘기할게요. 요즘에 솔직히 NC소프트나 뭐 여러가지 국내 게임사들 많죠. 근데 사행성 조작 게임이라고 해서 되게 말들이 많아.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중국에서 이제 게임한 손오공, 그게 되게 대박이 났죠. 그리고 나서 아유 한국 게임 망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이게 되게 문제점이 뭐냐면, 이거는 뭐 나중에 솔직히 썰을 풀어도 되지만 그래도 오늘 방송 오랜만에 라이브 키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가장 큰 게, 이게 게임이 중국 게임이 별로였어. 진짜 최악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한국 게임이나 뭐 이제 미국 게임 이런 게임들이 높게 올라가다 보니까 걔네들의 말이 맞는 거야.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뭘 배워? 역사도 배울 수가 있어요. 게임을 통해서. 우리가 솔직히 뭐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배울 수도 있지만 게임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 왜곡된 것들을 배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중국 게임이 지금 이렇게 올라왔잖아. 지금 중국들 어때? 중국 분위기가 되게 좀 심상치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내 게임들 맨날 사행성만 조장하고 이런 게임만 만들고 있잖아. 나중에 있잖아. 독도는 중국 땅. 그러면 이제 중국 게임을 이제 플레이하시는 우리 젊은 MZ, 이제는 이제 좀 더 믿기면 MA인가? 요런 세대들이 봤을 때 역사를 게임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 원래는 독도가 중국 땅이구나.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우리 국내 게임도 좀 분발을 했으면 좋겠어. 솔직히 우리 국내에 정말 괜찮은 역사가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 관련해서 좀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유, 맨날 사행성도 그런 역사가 바탕으로 돼서 좀 만들면 솔직히 우리 여러분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난 할 것 같아. 정말 할 것 같아. 그래도 궁금하잖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할 것 같은데, 정말 참 작 같은 게임만 만들어. NC소프트 최근에 뭘 올랐죠? 조니, 리니지의 신버전. 정말. NC소프트를 개인적으로 쌍욕을 하면서 싫어하지만 참 그런 거 봤을 때 정말 한숨밖에 안 나. 근데 넥센 같은 경우는 최근 그래도 좀 약간 정신 차려왔는지
조금씩 조금씩 전환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괜찮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크래프톤. 크래프톤은 어때, 우리 여러분들? 크래프톤 뭐 배틀그라운드에서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게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닥 없어요. 근데 아이찜? 그걸 내놨잖아. 그거 내놨는데 실질적으로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쏘쏘해요. 그냥 쏘쏘. 그냥 그게 뭐 대박 날 것이다 라는 것보다도 그냥 그래.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 플랫폼 자체가 그냥 PC에서 국한되어 있잖아.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우리는 좀 더 많은 것들을 내다봐야 되는데 그냥 PC 플랫폼? 아무도 그냥 쏘쏘 할 것 같아. 좀 더 넓게 내다봐야 돼. 요즘에는 뭐죠? 크로스 플랫폼. 그죠? 모든 플랫폼에서 다 가능하게 만들어 놔야지 모든 유저가 즐기면서 거기에 대해서 공유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지는데 근데 딱 제한적이게 딱 PC 아무도 안 해. 그러니까 하긴 하지. 그냥 궁금해서 하는데 딱 거기까지라고. 나는 솔직히 NC에서 가장 높게 평가했던 게 크로스 플랫폼이었어. 모든 PC에서도 하고 모바일에서도 하고 이게 정말 최고였거든. 내가 크게 확장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게 나중에는 VR로도 확장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솔직히 그게 확장 가능하겠죠. 추후에 확장도 가능할 텐데 그걸 누가 먼저 시작하냐. 그러면 IT 쪽으로 넘어가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쵸. 삼성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삼성 폴더블. 정말 획기적이었죠. 최고였어. 근데 그것을 쫓아내는 우리 중국들이 있죠. 중국. 근데 어때? 최근에 뭐 세 번 접는 폰 만들었다고 했잖아. 뭐 우리 삼성 기술을 뺏어갖고 훔쳐갖고 만들었는데 어때? 제대로 작동하지 않죠. 근데 거기 관련해서 언론에서 내놓은 기사가 뭐였죠? 아직 그건 앞선 기술인데 그걸 했대. 아니 내가 봤을 땐 삼성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 충분히 내가 봤을 땐 가능하거든.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의 내구성에 따라서 삼성이 내놓느냐 안 내놓느냐 6차인데 내가 봤을 때 삼성은 충분히 가능하거든. 근데 중국이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좀 압도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사행성이 아니라 좀 더 압도해 나갈 수 있는 게임 회사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타까워. 크래프톤도 거기에만 중점적으로 있지 말고 좀 더 나갔으면 좋겠고 네오플? 네오플도 네오워즈. 아씨 생각이 안 나네 게임. 정말 괜찮은 게임 회사인데 솔직히 뭐 괜찮은 게임 최근에 만들었긴 했죠. 근데 딱 거기까지야. 더 나아가지 못해.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 뭐 게임 규제도 많이 완화가 된 편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생각보다 게임 규제도 많이 완화가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안타까워. 국내 게임 시장이 어떻게 보면 정말 암흑기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할 정도로 너무 그래. 그냥 간단한 법칙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게임이 대박나는 법칙. 근데 그걸 아는 사람들이 당연히 승리하겠죠. 게임 법칙이 뭐가 있을까요? 간단해야 돼. UI 자체가 그냥 우리 여러분들 딱 봤을 때 UI가 편해야 되고 조작감이 쉬워야 돼. 근데 좀 너무 넌센스하면 어때? 안 하게 돼. 그리고 과금적인 부분이 요소 조금 약간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너무 지나치게 되면 재미가 없어. 그리고 아이템 자체가 내가 득템을 하게 되면 너무 기분이 좋고 그리고 누군가가 득템하면 박수 쳐주게 되는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야 돼. 근데 이거를 판매한다? 이거를 뭐 강화한다? 옌병하고 있죠. 그러니까 적당히 해먹으면 솔직히 우리 유저들은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솔직히 내가 깔 수 있는 게임은 더럽게 많아요. 뭐 지금 로땡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는데 너무 보면 안타까워. 그냥 거기에만 그냥 우리 NC에서 시작했던 그 사행성 문화가 우리 한국 전체 게임 회사의 그 문화가 되어져 버린 거야. 그리고 그걸 유지하면서 끝까지 가고 있어. 그게 잠시는 막 계속 돈은 될 수도 있어. 유저들은 계속 있을 수 있으니까 돈을 낼 수 있는데
딱 거기까지야. 지속 가능하냐. 끊임없이. 피로감 느끼지 않고 그냥 지속 가능하냐. 그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솔직히 나는 지금 PC가 지금 이거에서 구동이 안 돼. 지금 어떤 게임이든지 저번에도 한번 그런 게 왔었어요. 네가 이 게임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남겨주면 안 되겠냐라는 제안 외국 회사에서 연락이 왔었어. 그때 내가 이제 트레일러 톨드로 그 영상을 올리고 있을 때인데 그때 조회수가 상당히 잘 나왔거든. 하루 평균 5천에 6천에 막 이렇게 나왔거든. 잘 나왔었는데 내가 이름을 계속 변경하다 보니까 안 나오고 있어.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나 솔직히 하고 싶어. 리뷰 그 솔직히 라이브가 아니라도 그냥 영상 찍어서 그냥 혼자서 리뷰 남기면 재밌거든. 그 뭐 30분, 20분, 뭐 40분, 40분 뭐 1시간 이렇게 남기는 거 어렵지 않거든. 하고 싶은데 컴퓨터가 뒷받침이 안 주다 보니까 못 하고 있어. 우리 여러분들 아시잖아. 이게 좀 아쉬워. 솔직히 우리 여러분들한테 뭐 구걸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것만 됐어도 내가 라이브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하고 시청자는 없어도 혼자라도 영상 찍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자리 잡아가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게임 채널이 완성돼 있어. 예전엔 게임 채널 자체가 내가 어떻게 됐죠? 잡단기업들이 많았어요. 먹방도 했었고 막 이래저래 막 많이 했었고 막 그랬는데 하여튼 지금에 와서는 좀 약간 자리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게임만 올리고 있잖아. 온리 게임. 하여튼 그래요. 갑자기 이게 떠올라서 갑자기 아까 얘기 안 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왜 트레일러 톨드에서 회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닉네임을 변경을 했냐. 그러니까 게임 채널 명을 왜 변경을 했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데 처음에 트레일러 톨드 자체는 너무 괜찮았어. 내가 생각했을 때는 트레일러 톨드. 그냥 게임 트레일러 톨드. 게임 트레일러는 다른 사람이 쓰고 있었어요. 그러기다 보니까 트레일러 톨드도 나쁘지 않은 거다라고 생각해서 트레일러 톨드로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이름이 어렵대. 검색이 안 된대. 그래갖고 회단 게임으로 갔는데 회단 게임도 약간 별론 거야. 너무 길어. 원래 회단이었지만 좀 약간 그래. 그러다가 이게 우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해시태그가 있어. 골뱅이 그 다음에 아이디 적는 게 있어. 이거를 통해서도 검색이 되고 유튜브 채널명 검색도 이런 식으로 해서 검색이 되더라고. 그래갖고 그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HAKI가 원래 내가 영어 네이밍이 하키였어. HAKI. 그러다 보니까 하키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솔직히 이게 될까? 하키는 검색해보면 원피스의 그 캐릭터 이름이 하키였어. 근데 이게 될까? 안 되겠지 당연히. 근데 골때린 게 이게 있더라고. 유튜브에 숨은 그런 게 있어. 뭐냐면 예전에 해시태그를 내가 하키 처음 이 채널을 만들었을 때가 이게 하키였어. 이게 좀 약 역사가 길어. 내 거 채널명이 하키였기 때문에 이 채널명의 고유 명사는 하키인 거야. 몰랐는데 이게 다른 데서 하키를 그 채널 해시태그를 넣어보면 안 돼. 만들어지지가 않는데 이 채널에서만 하키가 적용이 돼. 그러니까 원래 쓰던 네이밍은 여기서 적용이 된다는 거야. 다른 데로 가진 않고. 되게 신기하죠. 우리 여러분들.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게임 라이브 방송 여기까지 그냥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1만 구독자가 되면 라이브를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빨리 라이브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 물 들어올 때 노져라? 그런 얘기가 있잖아. 좀 조회수가 나오니까 이제 광고 수입? 솔직히 이런 말씀 갑자기 드리긴 뭐한데 1년 정도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영상을 올려서 광고 수입을 얻는 총액이 얼마일까요? 제가 예전에 100달러밖에 안 됐어.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 야, 전파 낭비야. 방송 접어. 막 이런 얘기 하잖아. 근데 난 재밌어서 했거든. 100달러밖에 안 되더라도, 100달러면 얼마죠? 13만원 정도 되죠. 환율로 계산했을 때. 그게 요즘에는 석 달 만에 100달러를 찍더라고.
좀더 나아지면 좀더이걸로어느정도되지않을까라는생각도솔직히들고그리고라이브스트리밍도열심히하면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어나더채널아까말씀드렸듯이하키라이프채널요거는계속해서꾸준히라이브진행할생각이니까우리여러분들하키라이브링크게임채널홈에들어가시면있으니까그거링크를타서넘어가셔서라이브확인해보시면좋을것같고요요거는요거대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오늘영상여기까지하도록하겠습니다우리여러분들시청해주셔서감사하고요구독해주셔서정말감사합니다앞으로도좀더열심히하는하키가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이제는채널명을하키로계속고정으로사용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